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삼목 에스펌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삼목 에스펌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고 투표도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알루미늄 그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적도 탄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서 삼목 에스펌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인데 김민수 대표님의 이름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피곤하시죠? 네. 화이팅입니다. 저를 네. 잘 아시는군요. 이제 네, 매일 네. 보시니까. 네. 자, 좋습니다. 삼목 에스펌을 바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자, 왜 올랐는지 삼목 에스펌을 또 생소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아침부터 눈물이 나네요. 왜 빵꾸 치셨어요? 웃어가지고. 네. 그 삼목 에스펌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용 거푸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푸집이랑 토목자재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알루미늄 폼, 알루미늄 네. 거푸집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많이 쓰는데 알루미늄 이 폼 가격이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50%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기니에서 쿠데타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가 있는데 이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사실은 지금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뭐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작년에 초반에가 한 1,600달러대였는데 지금 3,7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알폼사라고 하는 알루미늄 폼 회사들이 조금 있는데 중소 알폼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랑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목 에스펌 같은 경우에는 1위 기업이기도 해서 반대로 반사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목 에스펌이 이제 에스펌이랑 삼목 에스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루미늄 폼을 한쪽으로 다 모르면서 일괄 생산 체제를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뭐 반대로 이에 따른 이제 수혜도 조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겨울처럼 비수기인데 건설 업계에서도 비수기인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앞으로도 그래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흑자 전환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네. 해서 영업이익도 100억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목 에스펌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지배적인 업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도 일단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막 저 직전 횡보 때 그리고 또 고점대를 돌파해서 뭔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시장의 섹터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다시 건설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설주가 움직이고 어제 건자재주 특히 시멘트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이쪽이 제조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크게 보면은 경기 민감 쪽이겠죠. 예, 이런 쪽에서 어떤 대선 이후에 주택 공급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들 이런 쪽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지금 다음 주면 끝나죠. 대선 네. 이후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어느 누가 되든 주택 공급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관점 쪽에서 이제 벌써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인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과거에도 좀 약간 아시는 분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알짜를 다 빼먹고 삼목 에스폼은 껍데기가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실적은 괜찮은데 다 이제 약간 우에서 변화가 되는 구조가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폼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자사주 처분하고 지분을 확대하고 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실적의 우회가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실적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매출 자체가 한 85% 증가하는 수준으로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됐는데 시총이 3천억 대입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주당 순자산이 2만 5천 원대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적이 변환되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목 에스폼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2월 달에 사실 뭐 차트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다가 어제 결국엔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하지만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삼목 에스폼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